시끄러워, 76kg. 오케이, 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지훈. Do you know how much it is? Do you know how much this is? 겠죠, 당연히.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너는 이게 얼만지 아는. 그렇죠. 넌 이게 얼만지 알고 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이걸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태?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을 직, 어.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아, how much do you know? How much do you know? This is how much do you know? This is 이렇게 직접 묻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기태가 뭘 모르고 있냐면은 네가 뭘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how much를 앞으로 확 보내버렸는데요. 이건 여기 이런 짓을 하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아니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죠. 오케이, 주절의 동사가 think나 believe나 guess나 suppose나 imagine일 때 how much do you guess this is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어? 이거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기태한테 뭐 하라 그랬냐면은 제일 먼저 이걸 해석시켰어. Do you 일단 문제를 풀라 그랬지. How 문제를 풀면 do you know how much this is다. 그렇지. 그러고 나서 내가 뭐 시켰어? 해석시켰지. 넌 이게 얼마인지 알고 있니? 맞지? 여기까지는 잘했어. 근데 내가 이거 직접 물어보라 그랬어. 자, 이걸 한글로 다 쓸게. 너는 이것이 얼마인지 아니? 이거지. 그치? 이걸 직접 물으란 얘기는 이거 얼마야? 라는 말로 바꾸란 얘기잖아. 이게 지금 이걸 내가 너한테 왜 시켜봤냐면 여 밑에 보면은 간접 의문문을 직접 의문문으로 바꾸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 답을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막 헤매고 있어. 그래서 이걸 한번 시켜본 거야. 넌 이게 얼마인지 아니라는 말이니까 뭐 같이 친구랑 같이 해외여행 가가지고 중국 여행 가가지고 중국 시장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는 중국에 한번 가봤던 친구 난 처음 가봤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너 이게 얼마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도 되고 뭐라고 물어도 돼? 이거 얼마야? 라고 물어도 되잖아. 이런 걸 보고는 무슨 의문문이라고 지금까지 배웠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웠고 이거 보고는 이전에 배웠던 직접 의문문이라고 배운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중 1, 2 때 이미 지나간 거 다 배운 거야. 이거 얼마야? 라고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되지? How much? 그렇죠. 당연히 How much is this? 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왜 시켜봤냐면 이 문장을 두 개로 다시 뽀개면 뭐가 된단 말이야? 뭐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How much is this? 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문제가 이 밑에 나오죠. 여기에 B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지훈이 아 아까 했지? 촬영? Shake Justin hard and he will wake up. 명령문이네요. Justin을 뭐하래요? 어떻게? 그렇죠. Justin이라는 녀석을 세게 흔들어라. Shake하면 흔들다 이런 뜻이죠. Shake를 붙들고 세게 흔들어봐. And의 뜻이 뭐라고 하기로 했더라? 그렇죠. 그러면 그는 뭐할 것이다? 됐습니까? 이거 같은 문장 뭐였더라? 그렇죠. If you shake Justin hard, 그 다음에 이건 다 없어져야죠. If you shake Justin hard 쉼표, he will wake up.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수민. Do this first or you can't go anywhere. 가 뭔 소리예요? 그렇죠. 이것을 먼저 해라. 이거 먼저 해라. 그렇죠. or의 뜻은 그렇지 않으면 하기로 했고요. 그렇죠. 이거부터 먼저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 어디도 갈 수 없다. 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명희 이거 같은 문장이 뭐였더라? 갑자기죠.
머리 가만히 있었다. 기태, 같은 문장은 뭐지? If you not, if you don't, if you don't, don't do this, do. 뭐 겁먹지 말고 그냥 해. 겁먹으면 공부에 오히려 편한데. If you don't do this first, you can't go anywhere. If you don't do this first, 만약 네가 이것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you can't go anywhere. 그러면 명인, 이거 또 같은 문장 뭐지? 그렇죠. Unless 또 you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Unless you do this first 하고 똑같죠. Unless you do this first, you can't go anywhere 하고 같다라고 쭉 배웠었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4번 지훈. Who do you think wrote the book? 그렇죠. Who do you think wrote the book이죠. 오케이. 그래서 수민아, 이건 무슨 뜻이야? 이 문장 뜻이? 그렇죠. 너는 누가 그 책을 썼다고 생각하니? 라는 문장이죠. 저 그렇다면 초령, 이건 뭐하고 하기, 이걸 직접 물으면 뭐죠? Who wrote the book? 이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너는 그 책을 누가 썼다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 질문의 의도나 누가 그 책 썼습니까? 라고 묻는 거나 똑같은 질문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는 간접 의문 이렇게 맞는 거고요. 이거는 무슨 의문문이다? 직접 의문인데 어순이 원래는 안 바뀌죠. 뭐가 뭐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do you think가 아니고 뭐였다면 do you know였다면 간접 의문은 어떻게 된다? do you know who wrote the book이 됐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think나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같은 게 있기 때문에 who라는 의문사가 문장이 앞으로 와서 who do you think wrote the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틀린 것이 없으면 엑스큐즈해라. 오케이, 그래서 지훈 어떻게 되지? 'Turn the light and you can see me' 이거 고쳐야 될 것 같다. 왜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문법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의미 문제죠. 의미 문제. Turn the light. 뭐 해라. 불 켜라. And 그러면 you can see me. 넌 나를 볼 수가 있다죠. 여기 or가 들어있으면 불을 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볼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이거. 됐습니까? 그렇다면 지훈. Turn the light and you can see me는 뭐하고 똑같다? If you turn on the light, you can see me. 하고 똑같죠. 오케이, 계속해서 기태 2번 어떻게 되죠? (웃음) 뭐 모르는 거라? 도저히 없어요. 왜? 왜 그래? 왜냐면요. 앞에 이미 잘 모르겠어. 왜 그래야 되지? 왜 도저히 빼야 되지? 뭐 도저히 빼는 게 맞잖아, 그치? 도저히 빼야 되죠. 당연히 도저히 없어야지. 왜 그래야 되지? 리브즈에 벌써 S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도즈를 놔두고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돼? 잘 모르겠어. 수민, 이 도즈를 없애야 되지. 왜 그래야 되는데? 도즈를 없애야 되지.
왜 그래야 되지? 저 물음표 저거는 저렇게 할 적 없는 버즈 붙이는 의문사 같아. 어 조금 더 접근한 대답인 것 같은데 좀 왜 그래야 되지? 저게 면접 의문이니까. 어. 버즈가 의문사 들어가서 의문사. 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발 더 가. 이거는 뭐 더하기 뭐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이건 뭐 더하기 I'd like to know 더하기 뭐였습니까? Where does 이거 he로 바꿀게 귀찮으니까 does he live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알고 싶다란 말 더하기 그는 어디에 삽니까? 이걸 합쳐놓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아무리 길게 I'd really like to know 했지만 이거 간단하게 뭐예요? 그냥 I want to No 하고 똑같은 말이죠. 나는 알고 싶다란 말 더하기 그는 어디에 삽니까를 합치다 보니까 이게 직접 의문문은 이 문장의 목적어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의문문을 뭐로 바꿔야지? 간접 의문문을 바꿔야지. No라는 동사 이 부분이 무슨 절이다? 주절이고 이 부분이 무슨 절이다? 종속절이란 말이야. 근데 종속절이 의문문인 경우에는 의문문의 어순인 경우에는 반드시 무슨 문의 어순으로 바꿔야 된다? 평소문의 어순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의문문 직접 묻던 말이 어순이 평소문으로 바뀐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지금까지 배우고 있어?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지금 뭐가 안 되냐? 직접 의문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간접 의문문을 알겠냐 이거야.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자 그럼 초등학생들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해. 나는 좋아 너는 좋아한다 뭐니 이렇게 물어봐. 너는 좋아한다가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너는 좋아한다 You like죠. 그래서 그럼 너는 좋아하니는 뭐야? Do you like? Do가 왜 나왔어? 묻는 말 만들라고. 그러니까 다시 평소문으로 만드는 얘기는 여기 튀어 여기 like 여기에 do가 like 속에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라고. 얘가 일반 동사니까 do가 나왔죠. 그러면 너는 뭘 좋아하니라고 직접 물을 땐 what do you like지만 나는 정말 알고 싶어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만들면 나는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what you like. 이거 된다고요. 이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어때? 그거 중1 때 의문문 만들 때 했던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즈가 물어보려고 튀어나왔으니까 더즈를 다시 이 속으로 집어넣으니까 여기 lives가 돼서 I'd really like to know where he lives. 나는 그가 어디에 사는지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된다고요. 네? 자 계속해서 3번. 그래서 지훈 어떻게 됐죠? 저요? 응. 어디 어떻게 고칠까? 형. 응? 모르겠어. 모르겠다. 어 명인 어떻게 고칠까? 응? 틀린 곳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 더하기 뭡니까? 그렇죠. 뭐 더하기 Do you believe? 너는 믿고 있냐? 라는 말 더하기 뭡니까? Who wouldn't know the truth를 합쳐놓은 거죠. 그러면 Who do you believe wouldn't know the truth가 뭔 해석이 어떻게 돼요? Who do you believe wouldn't know the truth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 것 같아? 괜찮은 거고. Who do you believe wouldn't know the truth? Who do you believe wouldn't know the truth가 뭔 뜻일 것 같아? 상상력으로 나 상상의 나래를 너무 펼치시군요. Do you believe가 뭐지? 그렇지, 이건 너는 믿니죠. 너는 믿니고요. Who wouldn't know the truth가 뭔 뜻이에요? Who wouldn't know the truth? 아, nobody knows the truth의 뜻이다 이게. Who wouldn't know the truth?
누가 진실을 모르겠니잖아 이거. 누가 모르겠니? 누가 후가 우든 너도 트루스 하겠니? 누가 진실을 모르겠니? 이거 합치는 거잖아. 그럼 이거 합치면 당연히 뭐겠어? 넌 누가 진실을 모를 거라고 믿고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Who do you believe? 우든 너도 트루스는 누가 진실을 모를 거라고 너는 믿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기 believe란 동사가 있기 때문에 후가 원래는 뭐 do you know 였다. 만약에 넌 누가 진실을 모르는지 알고 있니, 여기 believe 대신에 know 였으면 do you know who wouldn't know the truth 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의문사가 주어기 때문에 어순이 안 바뀌었겠죠. 근데 know 라는 일반적인 동사 대신에 believe 같은 동사가 있기 때문에 후만 앞으로 떼갖고 왔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es Ashley cook well? 뭔 뜻이에요? Does Ashley cook well? Ashley는 요리를 잘합니까? 더하기 I wonder를 하고 싶대. 그렇죠? 그럼 지훈아, I wonder 더하기 Does Ashley cook well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 나는 Ashley가 요리를 잘하는지 궁금해. 그렇죠. 나는 저 Ashley가 요리를 잘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문장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I wonder Ashley cooks well.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쵸? I wonder if Ashley cooks well.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왜? 인제 왜? if를 왜 써야 돼요? 해석하면. 첫 번째. if를 써야 돼. 첫 번째 해석하면 그렇다. 그러면, 너는. 아, 네. 아, 그것도 맞고.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학교 시험 문제 이건 분명히 나와요. 어떻게, 근데 학교 시험 문제 절대로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나오냐. 뭐 서술형 문제 이거 간접 의문 만들어라 해놓고 옆에다가 해석을 써놓을 수도 있어. 해석 써놓는데 절대로 나는 애슐리가 요리를 잘하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렇게 안 써놔요. 뭐라고 써놓겠어? 나는 애슐리가 요리를 잘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해놓는다고. 나는 여러분들 이해를 잘하라고 나는 애슐리가 요리를 잘하는지 아닌지 궁금하다라고 친절하게 해주는 거고, 학교 시험 문제는 절대로 나는 애슐리가 요리를 잘하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애슐리가 요리를 잘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만 된다고. 그래도 if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줘. 뭐, 왜? 뭐가 없어 여기에? 의문사 없잖아. 우리가 포커스 몇 번인지 기억 안 나지만 분명히 포커스 하나를 통째로 할애해서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에 간접 의문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통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lk more quickly or you'll be late for the meeting. 오케이, 그래서 얘를 unless를 넣어서 뭐 같은 표현을 하는데, 일단 이 문제를 푸는 프로토콜은 이 문장을 반드시 뭐 해봐야 돼? 그렇죠, 해석을 해봐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태가 생각하기에 이게 뭔 뜻인 것 같아요? walk more quickly or you'll be late for the meeting. 뭐 그런 뜻은 맞아. 뜻은 맞는데 우리 좀 이제 딱 배운 대로 해보자. 이거 명령문이잖아. 뭐 이 or의 뜻이 뭐였더라? 그러면 여기 명령문이잖아. 뭐해라 그러잖아. 뭐해라. 더 빠르게 걸어라.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더 빠르게 걷지 않는다면 너는 회의에 늦을 것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unless 말고 if 이렇게 되겠죠. 만약 네가 빨리 걷지 않는다면 if you don't walk more quickly or 빼고 you will be late for the meeting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if not이 있으니까 if not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 뭐 쓰면 돼? 그래서 unless you walk more quickly 뜻이죠. Unless you walk more quickly. 그리고 unless you walk가 무슨 뜻이다? 네가 걷지 않는다면이라. Unless 안에 not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Unless you walk more quickly, you will be late for the meeting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What did Jason bring to the party? Do you suppose? 오케이. 그래서 명인 do you suppose를 넣어서 우리 말로 이거 어떤 문장 만들란 얘기야?
너는 예이슨이 너는 제이슨이 파티에 무엇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추측하니? 오케이, 수민,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런 문장이 탄생하는 건가요? 넌 제이슨이 파티에 무엇을 가져가야 할 거라고 추측하고 있니? 무엇을 가져갔는지로 바꾸겠다고? 왜? 과거 시제 의문문이요.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묻는 거고. 이런 느낌을 살리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과거에 제이슨이 파티에 무엇을 가져갔었다고 추측하고 있냐라는 문장인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초령, 이거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죠? 왓? Do you suppose? 무엇이라고 do you는 suppose 하니? 너는 추측하니? 쓰고 여기 있죠. What do you suppose? 그 다음에 여기 did가 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what은 앞으로 날아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Jason 쓰고, 그 다음에 did가 bring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brought to the party 하고 나서 물음표예요. 원점이에요. 네, 누구 때문에? 이 물음표는 누구한테 나온 물음표인가요? 여기 있는 물음표는 얘한테 나온 건가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Do you suppose가 무슨 문이라서? 의문문이라서. 이걸 보고 무슨 절이라고 그랬더라? 주절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물음표를 쓸 건지 원점을 쓸 건지는 누구한테 달렸어? 주절에게 달려있죠. 아까 전에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답이 I wonder if Ashley cooks well 해놓고 물음표 쓰면 내가 틀렸다라고 채점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I wonder는 나는 애슐리가 요리를 잘하는지 아닌지 궁금하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I wonder가 주절이고 I wonder는 의문문의 어순이 아니고 묻는 말도 아니니까 여기다 물음표 쓰면 안 되죠. 원점 써야 되겠죠. 맞습니다. 오케이. 기태, 간접 의문문 어려워? 간접 의문문 어려워? 왜 어렵냐면 직접 의문문을 몰라서 그래. 오케이. 계속 설명하고 있다. 틈날 때마다. 응?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f you don't run fast, you will stay behind. 일단 이 문제의 프로토콜은 해석입니다. 뭔 소리야? 만약 네가 빠르게 뛰지 않는다면 너는 뒤쳐져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해라? 어쩌고저쩌고 뭐 하라 그럴까요? 빨리 뛰어라. 그런 다음에 그러면 뒤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넌 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까요? 그게 좋겠죠. 그렇죠? 그럼 빨리 뛰세요. Run fast. 그렇지 않는다면 or 넌 뒤쳐져 있을 것이다. You will stay behi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뭘안 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해보고 문제를 풀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당 여기다가 엔드 써볼까요? 말도 안 돼. 빨리 뛰어라. 그러면 넌 뒤쳐져 있을 것이야 하잖아. 그렇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 내가 의문문 플러스 엔드나 명령, 의문문, 아니, 참, 명령문 플러스 엔드, 명령 플러스 올 문제에서는 내가 반드시 정확하게 뭘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을 때가 됐어. 계속 반복해서 이 문제가 헷갈린 사람은 내가 정확하게 뭘안 하고 있구나. 해석을 안 하고 문제를 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내가 그걸 또 직접, 야, 너 이거,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엔드를 쓸 건지, 오어를 쓸 건지 결정을 하고, 뒤에 있는 말을 써야 돼. 이렇게 굳이 다 일일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하나하나, 뭐, 연필 드는 거 하나하나 내가 다 지적하고, 그게 공부가 아니죠, 그거는. 그건 여러분들이 로봇이 되는 방법이죠. 지금쯤이면 명령문 엔드와 명령문 or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말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그 문제입니다. What do you guess made her cry? What do you guess made her cry? 이 해석을 시킬 기태 뭔 소린 것 같아? What do you guess made her cry가 뭔 소린 것 같아? 그렇죠. 정확하게 잘 해석했죠. 너는 무엇이 그녀를 울게 만들었다고 추측하고 있니 말이죠. 그러면 이걸 다 써보면 너는 무엇이 그녀를 울도록 메이드 했다고 게스하니 네, 이거 직접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직접 이제 직접 의문 바꾸라 그랬잖아. 아, 누가 그녀를 울렸니? 그렇죠. 누가 그녀를 울렸니? 어, 왜 갑자기 누가가 등장할까? 무엇이 그녀를 울렸니?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접 의문 바꾸라는 얘기는 여기 해석이 뭐가 되는 무엇이 그녀를 울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말을 여기다 쓰란 얘기예요. 또 다른 버전 이 문장 둘로 뭐해라? 분리해라 라는 문제하고도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명인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그렇죠. 넌 접근은 좋았죠. Do you guess 더하기 what did made 아 make what did make her cry. 그래서 내가 네가 문법적 지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답은 뭐예요? What made her cry? 뭐가 뭐인 의문문?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죠, 이거. 무엇이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what이 주어야 문장의 주어. 그렇기 때문에 어순이 안 바뀔 뻔 했어. guess만 아니었으면. What made her cry? 뭐가 그녀를 울게 만들었니? 만약에 do you guess가 아니고 do you know였으면 이렇게 합쳐졌겠죠. Do you know what made her cry? 이렇게 됐겠죠. 근데 no라는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고 guess나 believe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one만 앞으로 나가서 what do you guess made her cry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f you listen carefully you will understand it all. 오케이. 기태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만약 네가 주의 깊게 듣는다면 그렇죠. 그러면 명령문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명령문으로 해석 먼저 하면 어떻게? 잘 주의 깊게 들어라. 그러면 너는 다 이해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listen carefully and you will understand it all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idea where he bought the laptop 이네요. Do you have any idea where he bought the laptop? 오케이 okay, 명인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해석 해석 자, 그렇죠. Do you have any idea는 뭐하고 똑같은 뜻입니까? 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Do you know 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렇습니까? 너는 그가 어디에서 노트북 컴퓨터 구입했는지 알고 있니? 이런 뜻이죠. 그럼 네가 했는다. 일단 뭐 더하기. Do you have any idea? 여기까지 좋죠, 그렇죠. 더하기 뭐야? 그렇죠. Where did he buy the laptop? 됐습니까? 그러니까 did가 일로 들어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답은 Where did he buy the laptop을 쓰면 되겠죠. 직접 이거 바꾸라고 했으니까. 그가 어디서 노트북 구입했습니까? 그러면 이거 묻는 말인데 물음표 안 쓰면 되겠어? 좀이나? 그렇죠. 됐습니까? 이게 아니고 다른 문제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 맞나요?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명령문 해라, 뭐뭐 해라, 그러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다. 자, 친절하게 대해라, 이런 명령문. 그러면 친절하게 하다라는 동사를 앞으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친절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까? 없죠. 친절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뭐야? 없죠. 그렇죠? 하지만 친절하는 있죠. 친절하니 뭐야? kind. 그러면 형용사를 동사 만들어 주는 건 뭐? 그렇죠. Be kind to me 하면 되겠죠. 나에게 친절하게 해라. 그러면 and I will do the same to you. 그러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울 거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칼질하기네 이번에. 누구는? 너는 무엇을? 무엇이라는 것을 뭐하니? 생각하니? 생각하다가 뭐죠? Think죠. 자, 이걸 바로 답적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뭐 더하기 뭡니까? 너는 생각하니는 뭐고? 그렇죠. 밑에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바로 뭐, 여러분들 얼마나 천재라고 바로 적습니까? Do you think 더하기 그녀의 직업은 무엇이니? 그녀의 직업은 무엇이니? What is her job? 이거 하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think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her job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s니까 do you think what it is 하란 말이죠. 그래서 어 근데 뭐네? think네. 그럼 what만 앞으로 보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what do you think her job is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think her job is? what do you think her job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누구는? 누구는 너는 무엇을 먹었는지 아닌지라 는 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Can you tell me if he ate it? 뭔가 의외로 이건 잘안 틀리셨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간접의 문무 1차로 시험 쳐봤는데요. 뭐 철영이부터 소감. 주어가 눈이 잠거라. 다음에 이거 어지나 비교가 문자 그러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명예인은 어떤 느낌이 들었어? 점점 쉬워지지. 그렇죠. 오케이. 1학년 때 빠진 것만 좀 채워놔. 또 지훈이는. 아, 그놈의 의문사 없는 것이 존나 짜증나지. 또 기태는. 기태는. 오케이. 너도 마찬가지 1학년 때 빠진 거좀 채워놓고. 맞습니까? 너는 수영할 수 있다는 뭐지? 너는 수영할 수 있다는 뭐지?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됐습니까? 그럼 넌 어디에서 수영할 수 있니? 내가 직접 물어봤는 것 같은데? 넌 어디에서 수영할 수 있니? 어디에서? Where?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그치? Where can you swim? 이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하고 이거하고 합칠 거야. 넌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네가 어디에서 수영을 할수 있는지를. 'Can you tell me where you can swim?' 만드는 거라고 우리 지금까지 배웠는데.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한50% 이제 알게 된것 같아. 그래서 2차 시험 그동안 했던 것들 쭉잘 복습하시고 잘 치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문법, 가정법 하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들 하시네요. 지난 시간까지는 가정법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뭐 가정법에 대해서 뭐 겁을 너무 준것 같은데요. 겁먹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겁먹기보다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세하게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수업 드리는 거겠고요. 자, 일단 가정법 과거라고 써 있는데 절대로 언제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절대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럼 언제 얘기하는 거라 그랬지? 그렇죠. 현재 또는 미래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떤 사실을 얘기한다? 불가능한 사실을 얘기할 때 쓴다. 나 현재 또는 과거의 불가능한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 가정법 과거다. 그럼 왜 인마들이 가정법 과거란 얘기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were는 뭐에 무슨 형? 과거형. 저 are의 과거형이죠. would는 뭐에 무슨 형? 미래 과거형이죠. 그렇죠? 오케이, might는 뭐의 과거형이에요? may의 과거형이죠. 그렇죠? 알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could는 뭐의 과거형이에요? can의 과거형. 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의미적으로 연관은 없긴 합니다만 should는 뭐의 과거형이긴 합니까? shall의 과거형이긴 하죠. 하지만 뭐 과거형으로 쓰이진 않습니다만 일단 형태가 shall의 과거형은 should고 can의 과거형은 could고 뭐 can의 과거형이 could 같은 경우에는 can의 과거형으로 실제로 쓰이기도 하죠. 하지만 should는 과거 원래는 형태는 과거형이긴 한데 과거형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may의 과거형은 might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must의 과거형은 뭐죠? 없죠. 그래서 예, must는 그래서 과거형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에서도 배우고 다 배웠죠, 그렇죠? 그렇죠.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had to를 쓸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태가 여기에 들어가 사용되는 동사라든지 조동사의 형태가 과거라서 가정법 과거라고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아 형태가 그렇지 절대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또는 미래에 불가능한 impossible 어떤 팩트를 가정에서 얘기할 때 쓰는 것이다. 뭐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을 얘기할 때 쓰이며 해석은 현재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뭐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점점점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어요. 가정법 과거 뭐뭐라면 지금 뭐뭐라면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면 나는 뭐뭐 누구누구는 뭐뭐 할 텐데 점점점점 하기로 했습니다. 뭐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점이 없네요. 점을 찍어야 됩니다. 꼭 점 찍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점 찍는 행동이 뭐냐 하면 내가 이거 가정법 과거라는 거 나 알고 있어 라는 하나의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형태는 뭐 수학 공식처럼 돼 있습니다.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인데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를 쓰지 않고 was를 쓰지 않고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 should 뭐 이런 것들 오고 다시 조동사 뒤에 있는 동사의 원형이 와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뒤에 가정법 과거에서 if 절의 비동사는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 안에 들어있는 비동사는 주어와 주어의 인칭과 관계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if I was you가 아니고 if I were you I would buy the shir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명인 이게 뭔 소리야? 약속을 안 지키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너라면 그렇죠. 내가 지금 너라면 내가 언제 그 셔츠 살 텐데 그렇죠. 미래 또는 현재 그 셔츠를 살 텐데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으로 나타낼 때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나타낼 때 한 얘기는 현실이 있는 그대로 쓸 때 이겁니다. 실제 상황 그대로 쓸 때라는 얘기예요. 실제 있는 상황 그대로 쓸 때는 반드시 무슨 시제로 해야 된다? 현재 시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긍정은 무슨 수학공식처럼 해놨어요. 긍정은 부정은 긍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 If I had a map, I could show you where you have to go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훈, 이게 뭔 소리야? 내가 그 지도를 갖고 있었다고 오케이. 일단 여기에서 지금 해석을 정확하게 못했죠.
지훈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약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라고 그랬죠. 언제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약속 아직 벌써 까먹었어? 내가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 가지고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다면이죠. 이거 없애볼까? I had a map. 이 뒤에 뭐였던 거야? I had a map은 뭔 소리야? 언제 가지고 있었던 얘기야 이건? 이건 내가 과거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는 직설법이죠. 근데 이렇게 이거 if 하나 썼을 뿐인데 내가 언제 지도를 갖고 있다면 현재 지도를 갖고 있다면 내가 언제 뭐 할 텐데 그렇죠. 현재 너에게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네가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지도가 있다면 내가 너한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사실은 내가 언제 무엇을 갖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언제 무엇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현재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언제 알려줄 수가 없다? 지금 알려줄 수가 없다.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if I had a map 그렇죠. 내가 지금 지도를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 해서 분명히 이거 그렇습니까? 동사의 과거형이지만 지금 지도를 갖고 있다면 난 너에게 언제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여줄 수 있을 텐데라 했어요 분명히. 자 이거 다 없다. 이건 무슨 어떻게 해석합니까? I could show you where you have to go. 이건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보여줄 수 있었다야 이건. 그렇죠. 난 과거에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줄 수가 있었다죠 이건. 그렇죠. 이거는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는 말이야. 근데 이 속에 들어오니까 뭐야? 내가 나에게 지금 지도가 있다면 지금 알려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언제 뭐가 없어서 지금 지도가 없기 때문에 언제 알려줄 수가 없다? 지금. 현재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s I don't have죠. don't have 무슨 시제 부정문이야 이거? 그렇죠. 여기 as는 뭐로 바꿨을 수 있겠어요 이거? 그렇죠. because죠 이거. 됐습니까? 꼭 as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because I don't have a map. 내가 언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I can't show. 언제 못 보여주겠대요? 지금 못 보여준대요. Where you have to go.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금 알려줄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럼 내가 뭐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 그렇죠? 거꾸로 밑에 거 보여주고 위에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If I had a map, I could show you where you have to go가 뭐였더라? As I don't have a map, I can't show you where you have to go. 그렇죠? 여기 I don't have a map 여기 as로 바뀌죠. Because I don't have a map, I can't show you where you have to go. 여기서 그래서 긍정은 부정이 된다. 여기에 not is 없어. If I had a map 할 때 not 없죠. 그러니까 바꿀 때는 뭘 넣어라? not을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거예요. 반대로 not이 있었다면 not을 뭐 해라? not을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직설법으로 바꿀 때 if 무슨 수학 공식처럼 계속 돼 있어요. 뭐 무슨 수학 공식 if는 as, so, because로 바꿨습니다. so는 안 됩니다. 지우세요. as나 because로 바꿨습니다. so 대신 쓸 수 있는 거 s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있네. 그렇죠. since죠. since가 무슨 뭐뭐 이유로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도 있다 했죠. so는 여기에 지금 이 설명상은 안 돼. if를 as나 so나 because로 바꿀 수 있는데 so를 넣을 수는 있어. 여기다가 이 문장에 so를 넣어볼까? so 넣을 준비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I don't have a map so I can't show you where you have to go. 이건 되죠. 내가 뭐가 없습니다. 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이 설명상으로 if 자리에 so를 넣으라는 얘기인데 if 자리에 so를 넣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그래서 A 뭐 if it was sunny we could go on a picnic 뭐죠? 소풍 간다죠, 그쵸? 통째로 외워놔라, 그쵸? 뭐, 피크닉. If I find the wallet in the street, I would take it to the police. 에이, 거짓말 치고 있다, 그쵸? 그쵸? 이번 문제 완전 거짓말이냐? 그쵸? If Sam grew his own animals, he didn't buy animals. 에이, 그러네. 내가 너라면 그거 하는 말은 믿지 않을 텐데. 에이. 이 왓이 뭐한 놈인지 나 궁금해 죽겠어. 조사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이 왓은 뭐한 놈인가? 네, 소라가 새로운 어휘들을 공부한다면 좋은 성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여기 봤다 라는 거 뭐 쓸래? Take a good mark? Get a good mark 낫겠죠. 됐습니까? 소라가 새로운 어휘들을 공부한다면 언제 공부한다면이지? 지금 공부한다면 언제 뭐 할 텐데 미래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소라는 새로운 어휘를 언제 지금 공부하지 않아서 좋은 성적을 언제 미래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이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Sally spoke me more slowly, I could understand her better. 어쩌고저쩌고. You don't have more time, so you won't stay longer in New York. 이거네요. 다음에 as I'm not a famous actor, I can't travel around the world. 오케이. 내가 너라면 그들의 초대를 받아들일 텐데 그가 그의 엄마를 돕는다면 그는 더 많은 용돈을 받을 텐데 그러나 그는 언제 현재 누구를 뭐 한다 돕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용돈을 언제 뭐 할 수가 없다? 현재 또는 미래에 받을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 if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자 그래서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과 그러니까 아까 하나로 배웠던 if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과 반대되는 거였어?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떻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또 미래에 뭐뭐 할 텐데 하는 게 if I were you 내가 지금 너라면 뭐 if I were a bird 뭐 if I were a bird 만약 내가 언제 뭐라면 현재 새라면 I could fly to her 나는 뭐 할 텐데 그녀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죠. 내가 새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또는 미래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어떤 후회를 하며 과거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 텐데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고 가정법 원래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라 했죠. 하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일이다? 과거의 일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태 뭐 과거 일단 해석은 뭐뭐 했었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 점점점 이런 말이죠. 과거에 어땠다면 과거에 어땠을 텐데 과거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였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란 말이죠. 과거에 정반대되는 일을 얘기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if I had studied harder 이런 거겠죠. 그렇죠? If I had studied harder 내가 언제 뭐 했더라면 내가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I would have been rich 하면 되겠죠. I would have been rich 나는 뭐 할 때 그렇죠. 내가 과거에 부자가 됐었을 텐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I would have been, I could have been rich 이렇게 하면 되겠죠. PP 형태 쓰이니까 3단 변신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유지 동사도 포함해서
그래서 if Tony had been stronger, he could have lived. He could have PP 쓴단 말입니다. Could have PP. Had been, if Tony had PP, had been stronger, he could have lifted the weight. 하고 있죠. 그래서 토니가 언제 어땠더라면? 과거에 더 힘이 셌었더라면 그는 언제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그 역기를 들어올릴 수 있었을 텐데 but 토니 but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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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n't stronger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As 여기다 보면 아까 했던 대로 as Tony 자 이걸 직설법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토니가 언제 어떻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힘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as Tony wasn't stronger he 그렇죠 he couldn't lift the weight 이게 직설법이죠. 맞습니까? wasn't stronger 언제 어떻지 않았던 얘기야? 과거에 힘이 세지 않았던 얘기죠. As Tony wasn't stronger, he couldn't lift the weight.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직설 아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직설법으로 나타낼 때는 시제가 과거로 해야 된다. 왜? 당연히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형태의 빨리 안 익혀질 겁니다. could have pp,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알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은 부정, not이 없으면 not 넣고, not이 있으면 not을 빼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If I had spoken English well, I would have talked with the foreigner. 내가 언제 뭐 했더라면 영어를 잘 말했다면 말할 수 있었다면 내가 만약 과거에 영어를 잘 말할 수 있었다면 나는 뭐 했었을 텐데 대화를 나눴을 텐데 그 외국인과 대화를 나눴을 텐데 as I didn't speak English well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영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I didn't 또는 I couldn't 하면 되겠죠. I couldn't talk with the foreigner 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렵습니까? 이것만 익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1학년 때 지식으로 필요한 것은 과거 시제 부정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과거 시제 평소문 이런 것들 뭐 didn't do 뭐 wasn't 뭐 이런 것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괄호 안에 잘 맞은 것을 몰라라 If you 어쩌고 저쩌고 won't make you could have fallen asleep Fall asleep 뭐야? Fall asleep 잠에 들다 잠에 빠져들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would have gotten an A If Lisa 어쩌고 저쩌고 earlier she would not have been late 여기다가 would have pp에다 not 넣는 방법 보이네요 저 would not은 뭐로 줄일 수 있습니까? wouldn't 그러니까 not 들어갈 자리 wouldn't have pp 하면 되겠죠 wouldn't have pp 됐습니까? wouldn't have pp would have pp could have pp fall fell fallen 아시죠? get got gotten 아시죠? late for the school 그 다음에 if there 어쩌고 저쩌고 enough snow the children could have made snowman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if they had had good 와, 이거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만 If they had 연달아 쓰면 틀렸다고 생각되나봐.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완료 만들려고 had고 이거는 have의 pp형인 거죠. 그러니까 had 플러스 pp인 겁니다. had 될 때도 있어요. If they had had good seats, they could have enjoyed the play. 플레이가 뭘까요? 그렇죠, 연극이죠. If she had been rich, she would have bought the house. As it didn't rain. We could go to the pool. 그리고 있네요. 그다음에 if you had called her blah blah. If he'd been online yesterday. 그다음에 if 어쩌고 저쩌고 he could have made could have made could have made the hockey team. 예, 그다음에 내가 언제 배가 고팠더라면 과거에 배가 고팠다면 누구는 나는 어떤 것을 먹었을 텐데 나는 언제 어떻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먹지 않았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날씨가 언제 더 좋았다면? 과거에 더 좋았다면 누구는 우리는 언제 자전거로 왔었을 텐데 과거에 자전거로 왔었을 텐데 그러나 날씨가 언제 어땠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나빴기 때문에 과거에 더 좋았었더라면 과거에 나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과거에 자전거로 오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포커스 85 가족과 I wish 가정법 과거를 했는데 I wish 가정법 과거 I wish 가정법 과거 If I wish I were rich죠 I wish I were rich I wish I were a genius 하면 되겠죠 I wish I were a genius I wish I were a genius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I wish I were a genius I wish 다음에 생각된 말은 되시겠죠 당연히 I wish that I were a genius 겁만드는 대시 생겼을 수 있죠 I wish that I were a genius 네, 그래서 현재 뭐뭐라면 좋을 텐데 바란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I wish I were a genius가 뭐 뜻이에요 나는 언제 소망한다 I wish 나는 언제 소망한다 현재 소망한다 I were a genius 언제 무엇이기를 미래 현재 천재이기를 I wish that I were a genius 이런 형태에 대해서 배우겠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뭐라면 어떨 텐데 라면서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거 I wish I lived in 제주도 하고 있죠. 누가 언제 바란대요? 그렇죠. 언제 뭐 하기를? 지금 제주도에 살면 그렇죠. 내가 지금 제주도에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데 나는 사실은 제주도에 살지 않는다 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는 제주도에 지금 안 산다라고 어떻게 얘기할래? Actually? 아니 여기 Actually? I? Don't live? I don't wish 하면 사실 나는 바라지 않는단데요. I don't live in 제주도란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사실 난 제주도에 살지 않아. Actually, I don't live in 제주도. But I wish I lived in 제주도. 사실 난 제주도에 살지 않지만 Actually, I don't live in 제주도. But I wish I lived in 제주도.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는 I'm sorry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sorry의 뜻은 미안하다가 아니겠죠 그렇죠 나는 뭐하다 난 유감스럽다 이 뜻이죠 난 유감스럽다 I'm sorry that 절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거 I wish I lived in 제주도 바꿔보면 I'm sorry that I don't live in 제주도에 말이죠. 나는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제주도에 살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유감스럽다. 됐습니까? I wish 가족보관 I'm sorry 직접법 현재로 바꿔 쓸 수 있고 긍정은 부정 그 다음에 부정은 여기 보면 lived I wish I lived in 제주도 할 때는 not 들어있습니까? 왜 적으니까 여기 뭔가 not을 넣어란 말이죠. 됐습니까? I wish I could live in a world without any lies 하고 있죠. I wish I could live in a world without any lies 누가 언제 소망한대요? 지금 내가 지금 소망한대죠. 언제 뭐 하기를 언제 뭐 할 수 있기를 현재 살 수 있기를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써 있었다 I could live in a world without any lies 이거 다 없고 I could live in a world without any lies 나는 언제 뭐 할 수 있었단 얘기야 그렇죠. 과거에 살 수 있었다. 뭐가 없는 세상에? 그렇죠. 거짓말 없는 세상에 과거에 살 수 있었다란 얘기야 이건. 이렇게 돼 있으면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는 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앞에 이게 있으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바라는데 언제 살 수 있기를? 현재 살 수 있기를. 아까는 과거에 살 수 있었던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현재 살 수 있기를. 근데 현재 살 수 있단 말이야. 못 산단 말이야.
못 산다는 얘기가 들어있단 말이고, 현재 살 수 있기를, 거짓말 없는 세상에 현재 살 수 있었으면 이라고 바라는데, 그런 일이, 그런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인거죠. I'm sorry that, 생각했죠. I'm sorry that 나는 유감스럽다. 왜? 내가 살 수 없, 내가 현재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World without any lies.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무언가 한다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를 위해 뭘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숙제는 그거 해오면 되겠죠. 여기 1, 2, 3번에 있는 답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1, 2, 3을 모두 다 I'm sorry that 주로 같은 문장 쭉 써오세요. 뭐 어려운 단어는 없군요. 예, 여기에 있는 문장하고 똑같아. 내가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나는 어떻다. 나는 유감스럽다. 내가 그를 위해 무언가를 언제 뭐 하기 때문에 현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감스럽다 라는 내용의 문장인 거죠. 이 문장의 뜻이. 그 다음에 I wish everything were very cheap. 어쩌고저쩌고. Daily가 뭐야? Daily? 그럼 갖고 쓸 수 있는 건 뭐야? Everyday. Everyday, 그쵸.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이메일 주소를 언제 알고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 알고 있다면 좋을 텐데, 나는 지금 그의 이메일 주소를 모른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유감스럽다. 밀러 씨가 영화 배우라면, 이라고, 영화 배우, 밀러 씨가 언제 영화 배우이기를, 현재 영화 배우이기를 나는 뭐한다? 소망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나 나는 밀러 씨가 현재 영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유감스럽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렇죠. I wish, I wish, I wish 뭐 하면 되겠죠? I wish she had been more beautiful 하면 되겠죠. I wish she had been more beautiful. 그렇죠? 여러분도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I wish she had been more beautiful.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 가끔씩 안 하십니까? 네. 하십니까? 아, 알겠습니다. I wish she had been more beautiful이 뭔 소리야? I wish 내가 언제 말한대요? 지금 말한대죠. 그래서 she had been more beautiful. 그녀가 언제 어땠기를? 과거에 더 예뻤기를 지금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언제 그녀는 어땠었다? 과거에 그녀는 예쁘지가 않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 wish My wife had been more beautiful.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바람을 얘기할 때 쓴다. I wish I had been a musical actor. 누가 언제 말한대요? 지금 말하는 거죠. 누가 언제 뭐였기를? 내가 과거에 뮤지컬 배우였었다면 이라고 지금 말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I'm sorry. 나는 어떻다? 나는 유감스럽대죠. I'm sorry that I I wasn't a musical actor. 나는 언제 유감해? I am sorry. 무슨 시제야 당연히 이거. 현재 시제죠. 내가 언제 뮤지컬 배우가 아니었대? 과거의 뮤지컬 배우가 아니었던 것이 현재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오케이. I'm sorry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I'm sorry 말고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후회하다. R로 시작하는 단어. 지금쯤이면 익혔을 때가 됐는데. 후회하다. R로 시작하는 거. release. release? 뭐 풀어놓는 거? release. regret. I regret that I was not a musical actor. 하고 똑같아. regret 뭐하다 후회하다.
나는 현재 후회합니다. I regret that I was not musical actor. 내가 과거에 뮤지컬 액터가 아니었던 것을 regret 합니다. 여기에 I was sorry? 아니, 여기 I was a musical actor 요거? 이렇게? 아, 여기에 I weren't 이렇게. 저기 이제 저기서 was 쓸 수 있는 거. 어디다가 wasn't 대신에 was를 쓸 수 있냐고 이 말이야? 아니야. 앞에 그거 was 안 생각했잖아요. 자, 주소를 잘 잡아. 이건 직설법이야. 직설법은 were 쓰는 직설법은 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야. 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어. 이게 가정법이야. 어? 자, 주소를 잘 못 찾네요. 자,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겠습니다. I wish I had been a musical actor 하고 I wish I were a musical actor. I wish I were a musical actor. I wish I had been a musical actor. 일단 바라는 건 언제 바라는 거야? 현재 바라는 거죠. 언제 뭐였기를 바라는 거야, 이건? 과거에 뮤지컬 배우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언제 뮤지컬 배우이기를 바라는 거야? I wish I were a musical. 그렇죠. 현재 뮤지컬 액터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I'm sorry that I wasn't a musical actor고 이거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I'm sorry that I am not a musical actor인 거죠. 네? 응? 이해됐어? I wish I had been a musical actor. 내가 과거의 뮤지컬 액터이기를 지금 바란다니까. 내가 과거의 뮤지컬 액터가 아니어서 유감스럽다는 얘기잖아, 지금. I am sorry that I wasn't a musical actor. I wish I were a musical actor는 내가 지금 바라는데 언제 뮤지컬 배우기를 바란다는 얘기야? 지금 배우기를 바란단 말이잖아. 그러면 지금 배우야, 배우가 아니야? 지금 배우가 아니니까 I am sorry that I am not a musical actor라고. 되게 쉽죠? 그쵸? 어렵습니까? I wish I had traveled to Europe with my family. 누가 언제 바래요? 내가 지금 바라죠. 내가 언제 여행했기를? 과거에 유럽으로 누구랑 같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그때 뭐 어떤 뭐 과거에 어떤 기회가 있었던 모양이죠. 과거에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과거에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행을 했었다 못했었다 못했었다 그 점을 뭐하고 있다? 유감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했었기를 지금 바란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 유감스러운 거야? 지금 여기 I am sorry니까 지금 유감스러운 거죠. 누가 언제 여행을 안 갔어? 그래서 I didn't go to Europe. 여기 that 생각했죠. I'm sorry that I didn't go to Europe with my family. 됐습니까? 얘랑 뭐랑 비교하겠어? I wish that I 그렇죠. I wish that I traveled to Europe with my family. I wish I traveled to Europe with my family. 언제 바라는 거야? 지금 바라는 거죠. 언제 여행하기를? 지금 여행하기를. 그럼 이거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I am sorry that I 그렇죠. can't travel. 나는 언제 유감스럽습니까? 현재 유감스럽죠. 언제 여행을 못해서? 현재 여행을 못해서. I'm sorry that I can't travel to Europe with my family. 응? 분위기가 숙연하네. 여기서. 내가 그때 그와 수다를 떨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누구는? 나는 유감스럽죠. 언제 과거에 그와 수다를
그렇죠. 못 들어서 지금 유감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했던 것 똑같이 1, 2, 3, 4 전부 다 각각 뭐하고 I am sorry that로 같은 문장의 의미를 써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그녀와 수월을 떨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난 지금 유감스러워. 과거에 그녀와 수다를 떨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언제 바쁘지 않았다면 과거에 바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나는 지금 유감스러워. 그녀가 언제 어땠기 때문에 과거에 바빴었기 때문에. 제니가 나에게 언제 나에게 초대장을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나에게 초대장을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언제 유감스러워? 현재 유감스러워. 제니가 나에게 언제 초대장을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초대장을 나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쵸? 그만 나는 언제 유감스러워? 지금 후회하는 거죠. 그쵸?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뭐 A 1, 2, 3, 4번 다 직설 처음 아니 문제는 풀고 나서 1, 2, 3, 4 문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각각 같은 의미의 직설법으로 I wish Mary had taken a bath in the morning. I'm sorry. I'm sorry I didn't buy a new guitar. I'm sorry I didn't understand what the teacher said. I wish I hadn't forgotten my homework. I wish I had visited the White House. 내가 무용강습을 언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러나 과거에 무용 수업을 받지 않아서 현재 유감스럽다. 무용 수업을 받다가 뭐죠? Take a dance lesson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다 알고 있죠. Take a dance lesson. 내가 지난 금요일 날 쇼핑을 갔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쇼핑 가다가 뭐죠? 고우쇼핑. 그렇죠. 고우쇼핑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다 끝이 났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문법 다음에 이어질 거는 이제 그래머타파 2는 수업이 다 제가 갖고 있던 것들 거의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동명사도 완료했고요. 조동사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머타파 2는 이제 마무리하고 그래머타파 3 3학년용 교재로 시작하게 될 거고요. 3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제일 먼저 할 거냐면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첫 시험에 나올 것들을 쭉 훑어보니까 문법이니까 1, 2, 3과 3학년 1학기 1, 2, 3과에 뭐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 배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일단 1과 제목은 How do you use your time 이네요. How do you use your time? 시간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는 거고요. 뭐 일단 뭐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계획고 답하기래요. 1학년 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I'm going to watch a movie. 충고 구하고 답하기. I lost my cell phone. What should I do? 이거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된다고 2학년 때 했네요. 그렇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지만 How should I do?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What should I do? Well, I think you should. 이 패턴이겠죠. 난 네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문법은 So blah blah that. 안 했는 거 아니죠? 그래서
The desk is so messy. 책상이 어떻다? 매우 지저분하다. 이 대사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그래서 라죠. 그래서 그녀가 뭐 한다? 결정한다. To tidy it up. Tied up 하면 이어 동사로서 깨끗하게 치우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더라?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배웠고, 그다음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래요. 명사절을 if가 무슨 뜻? 제일 먼저 if 제일 먼저 만나는 뜻 뭐? 마냐. 그다음 만나는 뜻 뭐? 그렇죠. He asks Bora if she can watch a movie with him. 그래서 그가 보라한테 물어본대죠. 뭐 물어본대요. 그녀가 볼 수 있는지 아닌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랑 뭐랑 합친 거지? He asks Bora 더하기 Can she watch a movie with him? 아닌가요? 음? Can she watch a movie with him? 아닌가요? He asks Bora 더하기 Can she watch a movie with him? 이잖아요. 음? 이거 뭐야 이거? 간접의 부분 직접의 부분이잖아 이거. 네? 그는 보라에게 물어본다. 뭐라고? 그럼 이거는 이런 얘기죠. 이거를 똑같은 말 하면 그는 뭐 한다? 그는 뭐 한다? He says to 보라. 쌍따옴표. 뭐라 그러겠어? Can you watch a movie with me? 그랬겠죠. 맞습니까? 너 나랑 같이 영화 볼 수 있어? Can you watch a movie with me? Can you watch a movie with me? 너 나랑 같이 영화 볼 수 있겠니? 라고 직접 물었겠죠. 맞습니까? 뭐가 없어요? 의문사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if 들어가고 여기에 뭐 너는 이란 말은 여기에 보라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인 보라인 보라를 사용하는 대명사인 you는 she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남자애가 보라한테 썸 타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볼래는 자기 자신이니까 힘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if가 뭔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으면 돼? 무슨 뜻에 1번 제일 먼저 배운 뭐 말고 만약 뭐뭐라면 말고 무슨 뜻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됐습니까? 이 여기서 뭐 이거 다 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그다음 2과 2과에서 뭐가 나올 거냐? 뭐 제목은 New Cultures, New Friends래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친구들이겠죠. 뭐. 그래서 이유 묻기. I think my dad will clean the house. 나는 아버지께서 뭐 집 청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Why do you say that? Why do you think so? 뭐 이거겠죠. 이유 묻는 거죠. Why do you say that? 왜 그런 얘기하는 거냐? Why do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Well, he does it every Sunday. 뭐 이런 말 하시기 때문이지. 이런 거 나오고 궁금한 표현하기. I'm curious about. I wonder. 그렇죠? 그렇죠? I wonder. 뭐 이런 거죠. I'm curious about. Which means I wonder if she is a cool. 나 뭐 한대요? 예, 뭐를 궁금한데? 그녀가 요리사인지 아닌지라. 이것만 때리면 뭐였더라? Is she a cook? 그렇죠. Is she a cook? 그녀는 요리사니? 또 간접 의문이죠. 됐습니까? 1과 2가 연속해서 계속 간접 의문 나오고 있죠. 의문사 없는 간접 의문. 이게 앞에서는 뭐로 나왔었고, 1과에서는 문법 파트에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2과에 무슨 파트에 나와요? 문법 파트 말고, 대화 파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과의 문법은 가주어 진주어래요. It was not easy to understand his accent at first. 어땠대요? 쉽지 않았대요. 뭐 하는 거? 이 그의 액센트를 이해하는 거. 가주어 진주어 했죠 이거 다. 그렇죠? 투부정사 할 때.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이래요.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하면 선생님 그리 그리겠죠. 현재 완료의 형태는 뭐 플러스 뭐였더라? have 플러스 pp예요. 그렇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다가 진행을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으며 말하는 그 순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할 때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쓴대요. I have been teaching. 나는 여기 have 플러스 be는 뭐에 무슨 형? be의 pp형이죠. 그러니까 have 플러스 pp를 만족시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be 뒤에 ing는 나는 달리는 중이다.
I'm running 몇 학년 때 배웠던 무슨 시제? 1학년 때 배웠던 진행형 시제죠. I have been teaching. 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르쳤고 지금 말하는 이 순간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2년 동안. 이거 보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동사 부분이 이 부분이죠. 맞습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어차피 3학년 때 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have been이 나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Have been이 나는 무슨 시제다? 나는 현재 완료 시제다. Have plus PP를 완족시키니까. Be 뒤에 ing가 나는 무슨 시제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행형이다. 그래서 합쳐서 뭐라 한다? 이런 걸 보고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Have been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과. 3과에서 뭐 할 거냐 하면 뭐 바람을 표현한대요. 그렇죠. I hope I can swim in the sea. 자, 잘 나왔다. 자, 바람을 표현할 때는 I hope that I can swim in the sea도 가능하고 I wish도 가능합니다. 근데 I hope를 쓰는 바람과 I wish를 쓰는 바람은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죠. I hope는 가능성이 있는 걸 바란다고 얘기하는 거고 I wish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불가능한 거를 바란다라고 얘기할 때 주로 쓰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기를 바래. 그렇죠? 근데 뭐 불가능한 걸 바랄 때는 뭐 내가 날 수 있기를 바래. I wish 내가 현재 날 수 있기를 바래. I wish I could fly. But I'm sorry that I can't fly. 이거죠. 바람 표현하기 때 I hope하고 I wish하고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 요청하기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em? 뭐, Can you explain more about them? 해도 되겠죠? 그렇죠.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em? Can you explain more about them? Sure, they are traditional hats from man. For man. 뭐, 남성용, 전통 뭐 이거 뭐를 설명하는 걸까? 이거 they는 한국 사람이다. B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이 traditional hats for man을 보고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갓이라 그러죠. 그렇습니까? 갓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이 갓이 뭔지 몰라서 Can you tell me more about gat? Oh, sure. Gats are traditional hats for men. 그 다음에 language form은 여러분들 조동사도 알잖아. 그렇죠. 수동사도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먹을 것이 나는 연어를 먹을 것이다 할까? 나는 연어를 먹을 것이다. I will eat salmon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난 연어를 먹을 거야. 뭐 eat 연어를 먹을 거야. I will eat this salmon. 그러면 this salmon 입장에서 만들어 보세요. This salmon 입장에서 여기 this salmon was eaten by me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This salmon will be eaten 하면 되겠죠. 이런 걸 보고 뭐 있는 수동태라고 그런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 됐습니까? 난 그걸 만들 수 있다. 한 번 더 도전. 난 그걸 만들 수 있다. I can make it. 그렇죠? 그러면 기태 it 입장에서 해봐. It It can be made by me. 그것은 만들어질 수 있다. 조동사 있는 be plus pp. 이거 뭐란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 It can be rolled. 그것은 뭐 될 수 있다? 말려질 수 있다. Like a wheel. 뭐처럼 굴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by them. 왜 하는지 알죠? 그렇죠? 그러면 they를 주어로 바꿔봐 지훈. They. Can hold like a wheel 하면 이게 좀 can 뒤에 동사 보니까 they can roll it 그들은 그것을 굴릴 수 있다. They can roll it like a wheel. 그러니까 it이 목적어니까 목적어 입장에서 바뀌는 게 수동태죠. 그것은 굴려질 수 있다. It can be rolled like a wheel by them. 이걸 보고 조동사 있는 수동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강조 용법이 나오고 있고, 강조를 나타내는 it, that 용법이래요. It is this question.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이 질문이다. That some inventors have been asked themselves. 오케이. 그래서, 뭐, have been asking인가? Have been asking인 것 같다. Have been asking이네, 그치. In this question, that some people, some inventors have been asking themselves. 이게 바로 그 질문입니다. 누가 뭐 해왔던, 몇몇 발명가들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왔던. 이거 무슨 시제라고 이과에서 나왔더라. 그렇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뭐였냐. Some inventors have been asking this question themselves 였는데 이렇게 강조. It, that, 이제 몇 번째 되시냐면 가리키는 that 뭐 두 가지. 저것 저 이댁 배웠고 그 다음에 겉 만드는 that 완벽한 문장 잡아오는 that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구문의 that so that 구문의 that 여기까지 다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섯 번째 배우게 될 뭐 it that 강조 구문의 that 또 3과에서 배우게 되네요. 이런 것들이 3과까지 나올 거라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쩔 수 없이 또 3, 투부정사입니다. 가주어 진주어라든지 그 다음에 so that 구문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다음부터 문법 시간에 하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리더스뱅크 마무리 해야죠. 43. 가장 중요한 시간, 각자 내용 파악하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